인데요. 정말 아름다운 성경의 세계로 풍덩 빠지시기 바랍니다. 방금 부부가 참 같이 노래하는 모습이 좋죠. 우리 사모님께서는 최근에 산흥에 뉴스타트 식당을 해가지고 그 식당 이름이 참 재밌어요. 이화정이라는 식당이에요. 그 이화정. 이화정이 뭐냐 그랬더니 이은진이의 이하고 정근이 정자 따서 이화정 그랬대요. 아, 한번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한 번으로 안 차서 두 번 가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는 말은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생명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요? 생명이라고 말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는 태어난 일이 없습니다. 석가 선생님도 내가 생명이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을 얻어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이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면은 구원과 생명이 뭐예요? 분리되어 버리는 이런 기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 죽은 자가 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예요?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 이렇게 돼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과 천국으로 가는 사람의 차이점은 누가 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열심히 나왔느냐, 착하냐 안 착하냐 이런 도덕률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생명을 얻어서 영원히 사느냐,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죽어서 어떻게 해요? 흙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의 문제점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왜 생명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왜 생명이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해를 해야죠. 예수님이 왜 생명이야?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 뭐냐?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아야 예수님이 왜 생명인가? 그래서 생명을 정의를 해놓고 아, 이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나가야 됩니다.
미국에서 방금 전화가 와서 제가 뭐 하고 있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성경 공부하고 있는데 주제가 뭐냐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느냐 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잖아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도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책이라는 거 손에 쥐어본 일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은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이라는 그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들, 예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생명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생명이 무엇인 줄 알면 받을 수 뭐예요? 있다. 그래서 생명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구원이 뭔 줄도 모르게 되는 거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뭐예요? 모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자기가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생명이 뭔 줄 모르면 예수라는 우리가 오바마를 알듯이 그렇게만 알고 지나간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알면 어떻게 알면 그분이 내 속으로 들어오고 내가 그분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오늘 아침에 우리 문영수 회장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뭐가 돼? 체질화됐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피와 피를 마시고 살을 먹은 것이 내 몸에 한 성분이 돼버려. 그래서 내 체질이 예수님 체질로. 체질 변하면 뭐도 변해요? 성질도 변해. 네. 그렇잖아요. 성질, 체질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정말 체질화되는 것을 성화되는 것이라고. 그러면 신약 성경에만 그런 말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에만 그 말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 말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예. 네. 첫째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예. 이 세상에 신들이 많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을 자꾸 종교적으로만 이해하시면 참 곤란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유대교만 믿어라. 이렇게 되면 또 이상해져. 그렇죠?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여호와만이 뭐예요? 생명이다. 그 말입니다. 다른 신 섬겨봐야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데? 생명인데 다른 신 섬겨봐야 생명이 없다. 그 신들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디 나를 봐라. 나를 섬기라. 그러면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뭐요? 줄 수 있다. 예. 바로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하나님만이 생명이다. 그럼 왜 알라는 생명이 아니고 여호와만이 생명인지 알라도 창세기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네. 모세오경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네. 그러면 여호와가 그 창세기와 모세오경을 사람들에게 주신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생명이라면 알라도 생명이라야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왜 여호와만 생명이고 알라는 생명이 아닌가?
같은 성경인데? 그것도 밝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밝혀낼 게 많아, 지금. 그래서 이거, 이번에 참, 이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자, 그래서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결국은 생명 차원에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거를 일단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나로부터만 생명이 주어진다. 다른 신들은 너희가 아무리 섬겨봐야 그 신들로부터 생명이 오지, 생명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사야서 43장 11절.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뭐예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이걸 한 번만 얘기하면 몰라도 이보세요. 그 다음에 44장에 또 이스라엘의 왕이신. 자, 이게 또 나라 이름까지 정해줬네.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뭐예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 예를 들어서 불교인들은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얘기합니까? 독선적인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네, 독선적인 종교. 왜? 자기 종교밖에 없대. 아니, 종교가 하나인가? 종교적으로 하면은 그 말이 합리적인 말입니다. 종교가 여러 개 있는데 아무나 택하면 될 거 아니야. 마음에 드는 거. 그렇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야, 이거 나이가 들어가니까 종교라는 게 하나 있어야 되겠네. 어느 걸 택할까? 그래서 자기 취미에 맞는 종교를 택하나, 택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저한테는 종교는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뭐가 필요해요? 생명이 필요해.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느 신이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 라고 질문을 했는데 모든 신 중에 이 신만이 뭐라 그래요? 이 신만이 생명. 그런데 여기서는 아직 생명이란 말 안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신만이, 다른 신은 없다. 나밖에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호와만이 구원을, 생명을 주실 분이냐.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그다음에 이 말 참 좋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는 뭐예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자, 보세요. 띠를 동인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게 생명을 유지시켜준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너를 살아있게 내가 조질한다. 이 말입니다. 나밖에 신이 없다. 없는지라. 나는 너를 알지 못. 너는 나를 알지 못해도 아기가 태어나서 어떻게 여호와를 압니까? 그렇죠? 그래도 너는 모르고 있어도 나는 너를 어떻게 해요? 너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그런 여호와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는 뭐라는 말입니까? 생명이라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무리로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해가 지는 곳이든지 뜨는 곳이든지 뭐예요?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라는 겁니다. 우주 안에 있는 하나님이다. 다른 이가 없다. 다 다른 이가 없다. 그 다음에 이게 45장. 그 다음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니라. 그 다음 여기서는 당신을 뭐라고? 창조주다. 아,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창조주다. 자, 이게 독선이냐? 이것이 진리냐? 진짜 그러냐? 그렇죠?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왜 여호와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것인가를 설명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설명을 그 사람이 들으면 아 역시 다른 신은 신이 아니구만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못하면 아무도 여러분이 설득할 수가 뭐예요? 없어. 자, 그 다음에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뭐요? 내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여기 참 재미있는 말인데 나 같은 이가 없다라는 말은 누가 누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네? 엄마가 자식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너 이 세상에 여자가 많지 않냐? 근데 나 같은 여자 봤냐? 그런 마음에서 한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나 같은 하나님이 있더냐? 이거는 어떤 사람만이 자식에게 할 수 있어요. 이 자식을 어떻게 해서? 낳아서 길러서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 같은 여자 있거든 나와보라 그래. 응? 그렇잖아요. 하루는 서윤이가 엄마 나 박사님한테 선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서윤이한테 선물이라는 것은 너에게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는 게 선물이다. 그랬더니 서윤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엄마를 넣어서 드려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엄마 줄래? 그랬더니 엄마는 안 되겠다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자가 많아도 엄마 같은 이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구약성경 그러니까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신들이 많지만은 내 같은 이를 사랑하는 신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라. 진짜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나 같은 이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야 이해를 할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 결국 이 성경에서 나 같은 이가 없다는 말에서 풍기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 뭐냐 하면은 나만이 생명이다라는 말은 나만이 너를 어떻게 해요? 생명을 준다는 말은 나만이 너를 진짜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면은 생명이란 게 뭐냐? 곧 무엇이다? 사랑이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사랑이 왜 생명이냐를 어떻게 해요?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지. 그러면은 그럼 이제 사랑이 생명이다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서윤이 엄마도 서윤이를 사랑하니까 서윤이도 이상구 박사를 사랑하니까 그럼 서윤이가 이상구 박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아니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우리 인간들끼리의 사랑은 상대방을 구원할 수가 없어. 오직 누구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어. 생명을 줄 수 있어. 그러면은 이게 헷갈리는 게 한이 없어. 왜냐하면은 자 지금 살아있는데 또 생명을 준다 해서 그렇죠? 살아있는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 그러면서 생명을 준다 그러고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파고 들어가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뭐 종교는 하나 아무거나 짐에 맞는 대로 선택하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지금 갈 길이 뭐예요? 상당히 막막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만 예수로 말미암았으만이 구원이 있느냐? 이 대답은 심각한 대답이에요. 어쩌니게 대충 제가 총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또다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이게 상당히 깊은 얘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선 왜 예수가 생명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첫째, 생명이라는 것이 뭐예요?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부터 풀고 들어가죠. 생명에 대한 정의부터 일단 해놓고 과연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발견된 이 생명이라는 것이 예수라는 사람만 줄 수 있는 것이냐 이것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럼 생명이 뭐냐? 생명. 여러분 뉴스타트 강의를 이미 들으신 분은 생명에 대한 정의를 다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우리가 차곡차곡 이 생명이란 것이 중요하니까 생명에 대한 이해를 기본적으로 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질문 해도 될까요? 예. 그 지금 자꾸 앞에 말씀하고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알라신을 비롯해서 예.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언급하고 있는 그런 신 자체가 상상 속의 신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그 신들을 인정하는데 그 신 속에서 하나님 오직 한 분만이 우월성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아니, 우월성이라는 게 무슨 뭐가 우월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 신들을 신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다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는 복잡한 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신들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신들이 많아요. 그런 신들을 잡신들이라 그런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최고로 우월하다 이거 가지고는 얘기가 안 돼. 그럼 하나님이 이 여호와라는 신이 진짜 우월하다면 왜 우월한지 그 우월성 그 자체가 뭐를 의미하냐면은 다른 잡신들은 생명을 줄 수 없지만은 여호와 나만이 너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 하니까 우리가 그 말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그럼 생명이 뭔지를 알아야 왜 잡신들은 생명을 줄 수가 없는지 여호와만이 생명을 줄 수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정의하고 들어가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자, 생명이라고 하는 말처럼 애매모호한 말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생명이 뭐냐고 이렇게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체 자체를 놓고 생명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기를 한 마리 탁 죽여도 뭘 죽였다 그래요? 생명 죽였다고 그래요. 자동차를 타고 쳐가다가 개구리를 한 마리 탁 쳐 죽여도 뭘 죽였다 그래요? 생명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생명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의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생명이 뭔지 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생명을 진짜 연구해서 확실하게 정의해야 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생명을 연구해가지고 아 생명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정의해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생물학자들이지. 생물학자들 아닙니까? 생물학자들은 생명이 있는 것들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 생명이 뭔지 알아야죠. 오늘날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노벨상을 받은 생물학자에게 생명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고 생명이라는 말은 그저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 그 자체를 뭐예요? 생명이라고 얘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실제로 살아있는 뭐 현상 그 자체를 생명이라고 부른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능성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자, 생명체 그 자체를 두고 모기 한 마리, 모기라는 생명, 개구리라는 생명, 사슴이라는 생명, 인간이라는 생명 그런 생명도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이 뭐냐? 그러면 밥 먹고 지금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무슨요? 그 생명체에서 나타나는 생명 현상을 생명이라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대개 이 두 가지 생명에 대한 정의는 그저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저도 옛날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생명이 뭐냐면 생명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 총체적으로 뭐요? 부르는 명칭이고 명칭이야 그냥. 그 다음에 또 살아있는 것들이 밥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움직이고 살아있는 그 현상 자체를 총체적으로 얘기해서 생명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권위 있는 백과사전. 백과사전은 모든 것을 정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라고 정의를 했느냐? 생명이란
생명은 복합적 조직적인 뭐예요? 전기 화학적 반응이다 그랬습니다. 생명체 속에서 일어나는 거. 예. 영어로 확실하게 얘기하면 life is a set of complex electrochemical 뭐예요? reaction 반응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의 이러한 정의의 모순점은 뭐냐 하면은 이러한 정의의 모순점은 뭐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전기 제품 중에 테레비가 한 대 있다. 그러면 테레비에게 생명이 뭐냐 하면 그것은 테레비 속으로 뭐가 들어가서 전기라는 어떤 에너지가 들어가서 테레비를 작동시키는 것. 그런 에너지를 생명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렇죠? 에너지.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도 외부로부터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그런 에너지가 존재하고 있느냐. 그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그 에너지가 바로 뭐예요? 생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에너지가 존재한다면 테레비는 어디까지나 뭐예요? 테레비지. 테레비가 전기 자체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존재한다면은 우리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인간의 유전자를 작동시켜서 인간을 살려주는 그 에너지가 있다, 존재하고 있다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하지 그 인간이 그 에너지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테레비 자체가 전기가 아니듯이. 그리고 또 모기를 한 마리 죽이고도 생명을 죽였다는 말은 그 테레비에 비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테레비 한 대를 몽둥이로 어떻게 해요? 때려 부셔놓고 뭐 죽였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전기 죽였다 하는 말과 같은 말. 그만큼 오늘날 이 세상은 생명에 대하여 확실히 정의를 못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정의를 또 떠나서 또 굉장히 또 감상적인 센치멘탈한 정의가 있습니다. 문학적인 정의. 예를 들어서 당신은 나의 생명. 그러면은 그 당신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당신은 생명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또 문학적으로 또 써. 그다음에 또 이제 상당히 또 과학적인 차원에 들어가면은 물은 우리의 뭐예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란 단어만큼 아무렇게나 어디든지 갖다 붙이는 단어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건 왜 그럴까요? 생명이라는 말의 정의를 뭐예요? 확실하게 모르니까 아무데나 갖다 붙여. 물이 우리의 생명입니까? 지금 이만큼 얘기해놓고도 물이 우리의 생명이냐 물으면 사람들이 예, 물이 생명이죠. 뭐 이게 철두철미하게 뭐예요? 세뇌가 되어 있어야죠. 물은 우리의 생명이고 공기도 우리의 뭐예요? 생명이고. 왜? 그거 없으면 죽으니까. 없으면 죽는 것이 생명이다. 그거는 반밖에 안 맞습니다. 그럼 왜 뭐냐? 왜냐하면 생명도 마찬가지. 만약 생명 에너지가 있다면 그거 없으면 뭐예요? 죽으니까. 그럼 없으면 죽는 거라는 것만 가지고 생명일 수가 없어. 진짜 생명일 수 있는 것이라면은 어떤 것이라야 생명일 수 있습니까? 네. 없으면 죽는 것 가지고만은 생명이라고 정의할 수 없어. 진짜 생명을 정의하는 건 뭐예요? 죽어 있는 것을 뭐예요? 살리는 것이 생명이지. 아시겠어요?
그게 생명이지.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없으면 죽는데 생명이 들어와서 죽어 있어야 될 것을 어떻게 해요? 살려놓은 그 생명체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물이 필요한 것이지. 아시겠어요? 물 없다고, 물 없다고 당장 죽어버리는 것도 뭐예요? 아니야. 그러나 생명은 물은 안 마셔도 뭐예요? 뭐 일주일 열흘 이상 안 마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안 들어오면 뭐예요? 즉각적으로 죽어버려요. 아시겠어요? 또 죽었다가 생명이 다시 들어오면은 즉각적으로 뭐예요? 살아나. 그런 게 있느냐? 그런 게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런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인간에게 뭐예요? 줄 수 있는 것인가? 하, 예, 그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말을 문학적으로만 철학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안 죽고 살아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는 너는 나를 뭐요? 모를지라도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요? 생명을 주시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는 살아있다. 이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아무 사기꾼, 뭐 도둑놈도 다 뭐요? 살아있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생명하고 구원의 생명하고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살아있는 생명하고 우린 지금 생명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지금 생명이 어떻게 해요? 딱 끊어지면 우리는 즉시 죽어버립니다. 그 말이 성경에 있어요? 네? 성경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자. 욥기 욥기 32장 욥기 34장 14절 그 하나님이 만일 자기만 생각하시고 그 뭐예요? 신 이게 뭐예요? 영입니다. 이게 요거를 조금 세 판으로 봅시다. 한글. 예. 만약 그분이 그의 마음을 인간에게 두신다면 만약 그분이 그 영광과 영과 호흡을 어떻게 해요? 자신에게로 모으신다면 모든 육체는 함께 뭐예요? 멸망하고 인간은 다시 뭐예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과 호흡이 우리 인간에게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이요. 생명 빠지면 죽고 흙돼 버린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이 뭔지를 그럼 그게 뭐냐 이겠죠. 그러면 하여튼 생명이라는 것을 지금 일단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또 시편 104편 시편 104편 29절
주께서 얼굴을 숨기시면 그들은 곤란해지며 주께서 그들의 숨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죽어서 뭐요? 그들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거두니까? 주님의 뭐요? 숨을,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아까도 뭐 엽기에서도 영과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이 생명이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의 호흡이 무엇길래 생명이냐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우리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그런 무엇이다? 에너지다. 라는 얘기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자, 여러분 배웠다시피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인간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뭐가 살아있어야 됩니까? 세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과학적으로. 자, 그러면 세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세포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됩니까? 첫째, 유전자가 뭐예요? 유전자가 켜져야 돼. 아시겠어요? 유전자가, 모든 유전자가 다 작동 안 하고 정지 상태로 들어가면 세포는 죽어버려. 그 기능을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유전자가 작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세포가 무엇을 생산해내야 돼?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돼. 세포가 에너지를 생산해내지 않으면 그 세포 죽었어. 그렇죠.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세포에서 나오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파장이 없다는 거예요. 파장이 없어. 전파가 없어. 그래서 죽은 사람은 몸에서 나오는 전파가 딱 끊겨. 에너지 생산은 세포가 어떻게 합니까? 배웠잖아요. 에너지 생산 세포가 어떻게 해요? 어쩌니까도 보여드렸는데. 자, 우리 세포 속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미토콘드리아. 이게 이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엔진에서 자동차를 굴러가게 하는 에너지, 힘을 생산해내는데 어떻게 생산해내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서? 기름, 연료가 들어가서 어떻게 되는 거? 타는 거요. 우리 세포도 여기 엔진인데 당분이라는 연료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타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당분이,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밥을 먹으면은 그 밥에서 당분이 추출돼가지고 피 속에 있는 혈당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야 돼? 산소가 들어와야 돼, 타려면.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진짜 타요. 그래서 산소를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숨을 쉬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끊임없이 뭘 받아야 돼요? 네, 스파크를 받아야 돼. 자동차에서 끊임없이 엔진에서 끊임없이 연료를 태우려면 끊임없이 계속 뭘 받아야 돼요? 치치치치치치치치치 스파크를 받아야 돼요. 그 시동을 걸어놓는 한 계속 스파크가 엔진에 와서 연료를 태우니까 자동차가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그 스파크가 딱 끊어지면 누가 시동을 잘 달리다가 고속도로 위에서 시동을 다 꺼버리면 어떻게 돼요? 차는 그냥 서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파크가 무엇이라고 볼 수 있다? 생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당분이 들어오고 당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쪽에서 뭐가 들어오고 네, 산소가 들어오고 O2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가야 돼? 스파크. 네. 이 스파크를 이 스파크가 안 들어오면 즉시 죽어버립니다. 즉시. 그리고 죽은 세포라도 이 스파크가 다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 야, 그런 게 있으면 그건 진짜 생명이야. 그렇죠? 죽은 세포를 다시 살리는 그 스파크가 있으면은 그게 생명이야. 그 생명이 과연 존재한다면은 존재한다면은 죽은 사람도 살 수가 뭐예요?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생각에는 죽은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걸어 나온 기록은 뭐 어디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는 걸 보면은 다른 기록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일단 무덤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안 나와.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신들이 가르치는 경에서는 죽은 사람이 몸을 가지고 무덤 밖으로 나온 일이 뭐예요? 없고 뭐만 몸은 썩고 뭐만 네, 이 영혼만 나와 가지고 귀신이 돼 가지고 구천을 떠돌아댕기는 그런 얘기는 바닥에 많지만은 죽은 사람이 몸까지 살아서 즉 죽은 세포까지 살아서 그 사람이 걸어 뭐요? 뭐를 감고 붕대까지 감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붕대를 풀어줘서 자유롭게 걸을 수 있도록 해줘라. 네.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자 이게 이것처럼 황당한 얘기가 어디 있어? 진짜 황당한 거죠. 생명을 모르면은 이거는 완전히 사기죠. 그러니까 생명이 뭔 줄을 모르면서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예요? 저는 틀린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죽은 사람 나사로를 무덤에 있는 나사로 그것도 며칠이 지났는데 나흘이 지나서 썩은 내가 나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서 걸어 나왔다면 이거는 사기지. 그게 무슨 성인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그런 뭐예요? 생명 에너지가 나온다. 예. 네. 와. 아시겠죠? 자. 이 말이 여러분에게 진짜 고지 들리면은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뭘 굉장히 깨달았든지 정신 이상이든지 예. 예. 어떻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결국 우리는 뭐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죽은 후에 사흘이 지나도 살아나올 수 있다는 말은 죽은 후에 30일이 지나도 살아나올 수 있다는 말이고 죽은 후에 우리 문영수 우리 회장님 말겠네 뭐 3개월도 여러 가지 뒤요 그러는 거예요. 3개월 선고 받으셨던 분이거든요. 예? 예. 예. 지금 8년 3개월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의원님, 우리 문영수 회장님하고 얘기 좀 하세요, 나중에. 예. 여기 저 3개월, 8년 전에 3개월 선고 받았어요. 지금 뭐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3층이었거든요. 너무 높아 그냥
울고 막 이런 기분이었어. 그래서 이걸 좀 낮춰달라 그랬더니 호텔에서 이거 도저히 못한다고, 기술이 없다고. 우리 문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이거 이렇게 잘 해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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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지금 온 가족이 뉴스타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아들 장가 가는데 예, 며느리 될 사람까지 뭐요 오게 해가지고 하, 지금 뭐 뉴스타트 가족이죠. 예, 예, 그래서 3개월도 여러 가지 대유 하는 분이 저분. 예, 예. 그래서 우리 여원님도 나중에 3개월도 그 여러 가지입니다 그렇게 얘기 좀 하세요. 예. 또 뭐. 자, 인간적으로 인간적인 의사의 안목으로 봤을 때는 3개월밖에 못 살아. 가망 없어. 그런데 뭐가 들어오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이게 거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큼 축복이 없어. 아, 생명이 있구나. 아, 예. 응.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생명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5000년이 지나도 생명이 오면 죽은 이상구를 뭐예요? 살릴 수 있는 거야. 이야, 이처럼 확.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하면서도 좀 소름이 끼치려고 그래. 아, 도대체 이상구라는 놈이 이런 거를 어떻게 뭐요? 믿고 있느냐? 이게 희한한 얘기지. 이 사람 뭔데? 의사인데. 그러니까 의사로서 볼 때는 3개월이야. 끝이야. 어떻게 이 암세포를 죽일 약도 없고 최선을 다해야 뭐 약간 연장할 가능성이 조금 있을까 말까밖에 없는데 아 이게 암이 싹 나버리고 어떻게 해요? 암만 나을 뿐만 아니라 무슨 사람이 돼버려?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거기다가 뭐예요? 새 사람이 돼버려. 아니 어떤 놈이 이거 와가지고 한 이틀을 말이야 이 땀뻘뻘 하면서 공짜로 해줘. 요새 세상에. 그러니까 그것도 황당한 얘기야. 그렇죠. 생명이 들어오면 모든 황당한 일이 가능해집니다. 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이상구가 그렇게 돈 잘 벌다가 뭐 벤츠도 타고 뭐 이러다가 왜 이러냐? 이것도 황당한 일 아니요? 네. 이 생명 에너지란 것은 사람을 황당하게 만들어. 어? 여기에 박광식이가 침례를 받고 여기 맨 앞자리에 앉아서 성경 공부한다는 게 이 황당한 얘기야. 이. 도무지 있을 수가 뭐요?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약동하는 세계에 살면은 희한할 짝이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새로운 가능성. 그래요. 저도 의과대학에서 한국의 인류대학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요. 이 의사로서 우리 동기생 의사 친구들이 췌장암이 낫는다고 얘기하면 저거 뭐예요? 황당한 미친놈들. 왜? 생명이 없는 생명 에너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췌장암이 날 수는 뭐예요? 없어.
생명이 있는 곳에서만 이런 희한한 현상이, 이게 희한한 현상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생명 현상이다. 그렇지? 생명. 자,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생명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하, 살아 있어도 구원이 아닌 생명이 있어. 그렇죠. 그다음에 그런 생명 가지고 살면은 결국 스트레스 좀 받으면 뭐요? 스트레스 좀 받으면이란 말은 생명의 공급을 좀 뭐요? 공급이 떨어지면은 병이 생겨. 그런데 이제 그 생명 에너지의 받는 양이 더 늘어가면 뭐예요? 증가되면 병은 나. 병이 낫고 그 다음에 뭐까지 변하면? 네. 병이 나도 구원을, 구원은 뭐예요? 구원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양의 생명이 있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가만 보니까 나를 간신히 살아있게 하고 혹은 뭐예요? 나를 병은 낫게 하지만 내 생각을 바꾸는 그런, 그러니까 체질과 성질이 바뀌는 그런 생명은 나는 아직 받아보지 뭐예요? 못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그래서 이 생명이 에너지 레벨이, 그러니까 이 생명도 에너지입니다. 그렇죠? 에너지는 뭐가 있다고요?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에너지 차원이 낮은 에너지에서 점점 올라가면은, 정말 올라가면은 이게 어떤 차원이 된다고요? 안 죽는 차원이 된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영생. 그래서 영생이 가능해진 그런 에너지를 받는 것을 뭐요?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에너지는 공자로부터도 안 나오고 석가로부터도 안 나오고 알라로부터도 안 나오고 오직 뭐요? 예수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그게 무슨 말이냐? 왜 예수하고 알라하고 뭐가 다르냐? 이걸 알아야죠. 그렇죠? 예수, 여호와하고 알라하고는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알라는 생명을 줄 수 없지만은, 알라는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예수는 살릴 수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에너지의 뭐예요? 레벨이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데, 높다는 얘기고,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높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 말이죠. 아시겠어요? 예, 네, 이것이 문제. 그런데 예수는 말하기를 나밖에는 뭐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자기가 줄 수 있는 생명 에너지가 최고로 뭐요? 높은 에너지. 사실 우리 인간의 사랑도 어느 정도 에너지를 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강아지한테 에너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래서 쓰다듬어 주면 훅 쳐져 있던 놈이 뭐예요? 아, 저거 네. 네. 그래요. 여러분, 어떤 아이가 밖에서 누구한테, 친구한테 맞고 들어왔어. 그리고 초콜릿 하나 사줬는데 그거 뺏기고 하고 들어왔습니다. 엔돌핀 다 꺼져버렸어. 안 나와. 누구한테 와요? 네,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랑을 줄 수 있는 엄마한테 옵니다. 엄마가 그래 안고 그래 초콜릿 엄마가 또 사줄게. 어? 엄마만 있으면 되잖아. 어? 엄마는 너 사랑해. 어? 괜찮아. 그러면 하다가 나중에 뭐야? 엔돌핀 나. 드디어 엄마의 사랑으로
엔돌핀 유전자가 다시 켜져서 다시 마음도 회복이 됐어. 활성산소 나오다가 그것도 뭐예요? 중단이 됐어. 우리 인간의 사랑도 어느 정도의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만은 영생에 이르게 하지는 못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에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온다고 예수는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예,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걸 알아야죠. 그걸. 예, 자. 시간이 다 됐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 생명이라는 것은 첫째 무엇이다? 에너지다. 에너지이니까 이 생 우리가 에너지를 받는 물체만이 무엇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까? 전파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전기 에너지를 받아야 전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전기를 안 받는데 전파가 나와. 그렇죠? 그러면 전파를 나오는 인간만이 살아있어. 그렇다면은 무슨 에너지인가를 우리 인간이 받고 있으니까 에? 전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그 전파를 우리는 무슨 전파 아닌 어떤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측정할 수 있는 한계 내에 이 파장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은 이 파장이 이러면서 점점 파장이 어떻게 해요? 늦어지면서 길어집니다. 지면서 이렇게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적외선은 파장이 느려져서 에너지가 불충분하니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 뭐예요? 않지만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늦어지는 웨이브가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 핸드폰에서 나오는 뭐예요? 이 파장이 지금 우리 몸에 좋지 않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고압선이 지나가는 데서도 뭐예요? 이 전파가 나오기 때문에 전자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방송국 옆에 산다든가 가까이 산다든가 혹은 이 핸드폰 그 안테나들 있지 않습니까? 송신탑들. 그게 막 센 출력을 내는 거기에 근처에 사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 이런 논문들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서울 같은 도시 생활은 그러한 전파의 해로움을 피할 길이 뭐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유전자에 맞는 파장이 있고 맞지 뭐예요? 않는 파장인데 그런 파장은 너무 많이 받아들일수록 유전자에 해를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우리 몸에서 전파가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어떤 에너지를 뭐요? 받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인지를 기계로 측정해낼 수가 뭐요? 없어. 그 에너지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 몸밖에 뭐요? 몸이라는 세포라는 기계밖에 없어. 세포는 그 에너지를 받으면은 전파를 생산해. 그래서 그런 에너지, 모든 에너지는 뭔데? 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파를 생명파라고 부르겠다 이 말입니다. 왜? 그 파가 끊어지면은 더 이상 사람의 몸에서는 전파가 생산되지 않고 사람은 죽어버리니까 생명파라고 하죠. 그 생명파를 조금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은 영이니까 하나님이 영이라 그랬으니까 영파라고 부르자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일단 생명파라는 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가 가시죠? 그렇죠? 그래서 생명을 주는 어떤 전기가 아닌 그런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특수한 영이라는 에너지야. 그 에너지는 다른 데 줘봐야 모든 게 그렇습니다. 파장이 맞지 않는 것은 감지하지 못해요. 우리가 소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웨이브도 소리인데 음파인데 음파에 그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소리가 막 지나댕겨도 우리는 하나도 뭐예요? 못 듣습니다. 그거 참 희한하대요.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 MIT에서 파장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들어봤더니 이제 그 교수가 실제로 뭐예요? 그 파장을 조절해서 소리를 내는 기계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 지금은 100사이클이다. 그 다음에 200사이클이다. 다 들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소리가 자꾸 높아져. 그래서 이제 이게 900사이클. 900사이클 되니까 소리가 끼이 이런 소리가 나요. 1000사이클. 그래서 나중에 이게 12000사이클이 되니까 끼이 소리가 나는데 14000사이클이던데 저기는 안 들려. 그런데 그 학생들은 뭐예요? 듣고 있어. 그래서 교수가 자 들리는 사람만 손들어 보라. 그러니까 3분의 1만 들더라고. 그 3분의 2는 뭐예요? 그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 굉장히 날카로운 소리인데 뭐예요? 안 들려. 있어 근데.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야 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계냐에 따라서 그 어느 차원의 어느 그 파장을 받아들일 수 감지할 수 있느냐 그게 달라져요. 그게 달라져.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적외선을 감지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 근데 뱀은 어떻게 해요? 뱀, 올빼미는 뭐예요? 가만히 보입니다. 왜요? 그 뱀의 망막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적외선을 감지해서 적외선이 들어오면은 그 망막에 있는 단백질이 착 변합니다. 그 진동이 돼. 왜? 그 적외선 진동을 받아서 이게 진동하면 아, 다 보여.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그 동물에 따라서 그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의 뭐예요? 그 range, 한국말 뭐라고요? range, 그 폭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거라고 해서 없는 것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한계선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이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생명파도 이게 분명히 파장인데 이 파장이 우리 뇌에 감지가 됐을 때는 뇌가 무슨 파를 내? 뇌파를 내. 그래서 베타파, 알파파, 델타파 이런 것이 존재할 수 있고 그 생명파가 딱 끊어지면은 아무것도 전파를 발생하지 않고 죽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까지 생명이라는 것은 결국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에너지인데 그것이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파장이다. 그래서 그 파장을 생명파라고 부르자. 자, 이쯤 이제 우리가 생명을
꽤 구체적으로 뭐예요?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 파라는 것이 과연 그 생명 파는 또 과연 뭐냐? 이거를 자꾸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명 파라고 이름만 붙여놓고 끝났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 파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서 아 그러니까 그 생명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만 뭐요? 나오는 것이구나. 다 이렇게 이제 올바로 이해가 되면은 모든 것이 쫙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저도 이 가장 기초적인 문제를 아무도 파고들지를 않아.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이 기간 동안에 좀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더 그래서 이 파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또 파고들어서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래서 이 참 흥미진진한 거죠. 그래서 이 제가 여러분께 쉽게 더 깊이 강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주님, 생명이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참으로 믿을 수 없고 황당한 것이 생명인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생명은 도저히 우리들 현재 차원에서는 도저히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님, 주님께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생명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 이거 참 큰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생명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차원에서 살아온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 간절히 구하옵나니 주님, 우리가 생명이 무엇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즐거운 산책 시간.